일단원이 1-4 전료에 의한 자기장 보도. 전료에 의한 자기장이라 자기장 자기력선 나오네요. 정의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자기장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그지 자석 주위의 공간이에요. 방향은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거예요. N극이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거 이쪽을 보면 그죠. 세기는 자석의 극에 가까울수록 세요. 자기력선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요. 도중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력이 센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예요.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예요. 그죠? N극과 S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하죠. 이게 촘촘하죠.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빨간 바늘이 그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죠. 이쪽으로 가죠. 막대자석의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극은 미는 힘, 다른 극은 당기는 힘. 그죠? 지구 자기장. 지구는 북극 부분이 S극이에요. S극. 남극이 N극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침반에 이 빨간 바늘이, 그지? 응? 저기를 보는 거야. 같은 극이면 밀어내잖아요. 그죠? 나침반에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왜? 거의 S기 때문에. 그지? S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기줄 주위의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생겨? 전류가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생겨요. 전류가 흐른 전류가 꼭 흘러야 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생겨요. 나침반의 자침은 북쪽을 가리켜요.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았나 보네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여기서 일로 흘러나고요. 돌아가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볼게요.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이다. 이게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그지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네 손가락으로 감쌌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응? 이렇게. 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또 이렇게 반대로. 그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지 손가락을 바꿔야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돼요. 세기를 볼게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셀수록 세요.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 직선 도선을 구부려 놓은 것이에요. 도선의 각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각 부분 다 각 부분을 중심으로 한 거야. 여기는 여기 다. 원형 도선의 중심은 직선 모양. 원형 도선 주위는 원 모양으로 그죠? 철가루가 들어서요. 그죠? 직선 모양, 이쪽은 원 모양. 각각 손가락으로 다 하면 돼. 각각 잡으면 돼.
알았지? 이렇게 또 다시 잡아 이렇게. 응? 이 손가락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지? 지금 원형주의예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줄 때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될 거예요. 뭐 예를 여기에서는 여기, 여기에서는 여기, 그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지? 여기에서는 일로 가게, 그지? 잡았어. 각각 잡았어, 그죠? 세기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여기, 여기에서 가장 세요. 원의 안쪽은 도선의 각 부분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이 합해져요. 원의 안쪽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쓸수록 세요. 코일.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은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것과 같아요. 여러 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합한 것과 같아요.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해요. 이렇게 합해놨어요. 그럼 각각 잡은 거랑 다 똑같은 거야. 응? 계산은. 코일 주위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생겨요. 그죠? 잘 기억해놔요. 나침반 모양은 이렇게 돼요. 오른손으로 지금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게끔 잡으면 돼요. 알았죠?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라고? 자기장의 방향이 요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뭘로 했어?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오케이? 네.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촘촘할수록, 응? 촘촘할수록 코일을 촘촘히 많이 감을수록. 촘촘히 많이 감을수록 센 거예요. 전자석.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거예요, 철심을. 전자석의 특징.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돼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센 자석이 돼요. 더센 자석.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뭐가 바뀌어요? 극이 바뀌어요. 응? 전류의 방향.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많이 감을수록 센 자석이 돼요. 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센 자석이 된다. 전자석은 전자석 기중기, 자기 부상 열자, 스피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게 MRI예요. 전동기, 전화기, 비상벨 안에 전자석이 들어가네요.